이걸 아지방에 놔두면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공부해 줄 마음이 들 게야. 가격은 100만 원이야. 네? 100만 원? 하나 둘 셋 야! 오늘은 니아가 성적표를 받아올 날인데 애가 슬슬 올 때가 됐는데도 왜 아직도 안 와? 다녀왔습니다. 리아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에? 왜 엄마? 저 올라가서 메이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오늘 성적표 나는 날이었잖아. 빨리 성적표 좀 내놔봐. 여기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못 살아. 성적이 또 이게 뭐니? 빨리 올라가서 숙제 한 다음에 놀아. 네. 숙제. 이래서 애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아유. 여보, 나 다녀왔어. 아유, 여보, 내가 아리야. 성적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아이고, 여보 많이 속상하겠네. 아이, 그러지 말고. 자, 이거 받아. 응? 이게 뭔데? 아, 열어봐. 어머! 어머, 이거 웬 거예요? 이거 명품 시계 아니야? 여보, 요즘 많이 힘들잖아. 아, 오다가 그냥 주웠어. 아이 추웠긴. 이런 비싼 걸 누가 주워 버려. 아유 이 츤데레. 여보야 뽀뽀. 아! 응? 에 누가 왔나 보네. 잠깐만 여보. 아 누구세요? 어? 태태기 아줌마. 아, 단지 엄마. 아니,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뭘요? 아니, 오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인데 리아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아유, 애가 항상 그렇죠, 뭐. 아, 그럼 아주머니네 자식은요? 아유,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나저나 그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리아 엄마, 우리 같이 점 보러 가지 않을래? 에? 점이요? 그래. 아니 여기 근방에 점 보는 집이 생겼는데 자식 성적 이런 걸 되게 점으로 잘 친다고 하더라고. 잘하는진 모르겠지만 저기 무슨 뉴욕인가에서 점을 보던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유, 그치만 전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믿지도 않고요. 에이 이런 건 그냥 혹시나 싶어서 가보는 거지. 응? 미안 엄마 그러지 말고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래. 재미삼아서요? 뭐 그런 거라면 뭐 따라만 가는 거라면 뭐 그래요. 아 따라와 빨리.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빨리 와요 빨리.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실례합니다. 예끼! 어? 이런. 거기, 그쪽! 네? 최근에 말이요. 예? 혹시 건강이 안 좋지 않았어? 아니, 그걸 어떻게? 키가 부족한 게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에 그래 최근 남편이 그래 남편이 있구먼. 남편이 있어 그렇지? 아 네 그럼요. 남편이야 있죠. 그래 근데 남편이 혹시 일을 하나? 아 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너희 남편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대박. 내 눈엔 다 보여. 그래
둘 다 무슨 일로 왔지? 아니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떻게 뭐 좋은 수가 없을까 싶어서요. 보자 산지신령 보살님. 오, 엉덩이로 뛰고 있어. 오, 좋아. 자 밖에 나. 자 밖에 나. 자 그쪽 자식은 뭐 그렇게 큰 별일은 없겠어. 뭐 이 부적 하나면 싹 되는 거야. 부적 하나에 그래 싸게 10만원에 줄게. 어머 정말요? 10만원에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한다면야? 어, 당장 드려야죠. 여기 10만원 플러스 알파 10만원. 어이구 좋구만. 어 왜 내 손으로 들어오니? 아유 주겠나 고마워. 그래 그걸 자식 자는 베개 밑에다가 쏙 숨겨놓으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된다고. 그리고 어디 보자. 그쪽도 뭐 비슷한 고민이구만. 어, 네 맞아요. 어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딱딱하시죠? 우리 아들 공부를 진짜 너무 안 해서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아니 저거 저 손에 들린 거 엄청 비싼 롤렉스 시계 아니야? 이거 부잣집 사모님이었구만. 보자 보인다 그래 공린다 보인다 보이고 말고 그래 아들에게 나쁜 게 씌워서 그래. 나쁜 년이 아들의 공부 기회를 망치고 있다고. 그래 보자 거기다가 아들이 흥청망청 용돈도 쓰고 있구만. 맞지? 부잣집 사모님이니까 아들이 돈 좀 쓰겠지. 아,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 게임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웬일이야? 어쩜 이렇게 촉촉해요? 와 대박. 와 정말 대박이다, 네 엄마. 아이 그러니까. 그쪽은 보통 부적으로는 안 되겠어. 저거도 이 정도까진 써줘야지. 어? 보통 기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써줘야 해. 이걸 아들 방에 놔두면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공부해질 마음이 들 게야. 가격은 100만원이야. 네? 100만원? 왜 이러지? 분명 부잣집 사모님이 분명한데 왜 놀라는 거야? 아이, 가격이 너무 혹시 저렴해서? 아 그렇다면 맞다 아, 이게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쯤은 하지? 아마? 300만원 어머 어떻게 300만원? 어머 정말 300만원만 드리면 우리 아들이 공부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아이 그럼 정말이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0만원이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응? 내 거는 10만원인데. 아이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한다면요 뭐 나중에 커서 효도하겠죠 뭐. 아이 그럼 다음에 봐요 태태기 아줌마. 아유 그래요 다음에 봐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야 킴니. 아니야 그래. 아니야 이것만 두면 공부할 마음이 리아에게도 생길 거야. 자 그래. 엄마? 그래 게임하고 있었니 우리 아들? 아니요 갑자기 숙제 가고 싶네.
뭐? 정말이야? 숙제를 안 했다고? 아, 공부해야겠네. 어, 그래. 아이, 우리 아들. 아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인가 보구나. 그래. 공부하고 싶었네. 그래, 아들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난 죽을 거였어. 아, 여보, 나 다녀올게. 아, 조심히 갔다 와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단지 엄마, 단지 엄마. 어머, 태태기네 아줌마 오셨어요? 아니, 어제 거기서 받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애가 그걸 집에 딱 두자마자 바로 공부를 하더냐니까요. 아이, 그게 아니라고. 큰일이 났어. 그 점쟁이가 전과 시범의 사기꾼이래. 뭐야? 야, 그럴 리가. 어제 분명 우리 아들이 분명히 공부했다고요. 에휴, 그건 단지 엄마 단지 엄마한테 혼날까 봐 한 거겠지. 어떡해? 응? 사기꾼이래. 아이, 그럼 아이, 일단 당장 가봐요. 얼른. 그래. 아유, 이 머리채를 웅큼. 이게 뭐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정말 사기꾼이었단 말이야? 아이고, 내 돈. 단지 엄마 어떡해? 응? 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10만 원이지만 단지 엄마는. 괴물 소리야! 아우, 깜짝이야!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하, 집에 가면 또 엄마는 공부하는 거 눈치 주고 게임도 못하게 하겠지? 하, 공부하는 척만 해야 되는 내 인생 어떡하면 좋아? 나 게임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꼬마! 일로 와봐. 왜요, 할머니? 내가 널 자세히 보니까 너 하고 싶은 게 있구나! 네, 있어요. 게임이요. 그렇지. 그 게임. 아휴, 이 할미가 말이야. 사실 부적을 써주는 사람인데, 아, 이것만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게임 전부 다 할 수 있고, 뭐 부모님도 널 터치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인기쟁이가 될 수 있어요. 오, 정말 좋은데요. 얼마인데요? 이 정도 얼마니까 학생이니까 싸게 만 원 해줄게. 만 원 어때? 만 원이요? 바로 있죠, 만 원. 아이고, 고맙다. 자, 여기 이 부적을 가지고 가라. 뭐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오래. 그럼 그렇지. 사기가 많네, 맞아. 아휴, 부적이 들었으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었겠지. 아휴. 이 쓸모없는 종이덩어리. 김이야! 나 공부 안 해? 응? 잠깐만. 이거 내 부적이랑 똑같은 부적인데? 김이야, 너 이거 부적 어디서 났어? 길거리에서 할머니한테 공부 잘하는 부적이라고 해서 만 원에 샀어요.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공부 잘하는 부적이라면서 이 부적을 팔았다고? 네. 잡았다, 이 녀석. 알았어. 이 사기꾼 자식아, 내 눈 돌려라! 죽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
내 돈!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그냥 밖에서!